국민 여러분, 이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112 순찰 차량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예? 김부겸 총리, 일생 살면서 현장에서 경찰 감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번쩍번쩍거리지요? 예. 고소나 고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반짝거리죠? 경찰 안다고 할 수가 없죠. 모르는 거죠. 아예. 네?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뚫리기는 일수고, 네? 뒤에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예? 경찰복 하나로. 예? 그런 지저분한, 아유. 하여튼, 이번 대권주자들, 여야 할 거 없습니다. 무소속 할 거 없습니다. 공동 공약,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해체입니다. 경찰 해체시키면, 예, 안해요, 안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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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챘어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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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거기 서보세요, 경찰! 경찰! 경찰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예? 마포 13번 경찰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마스크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고 가세요. 예?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개혁 말하지 마세요. 아주 일상화됐어. 당연한 걸로 알아요. 일반 국민들도 경찰 어떻게 하든지 정상인 걸로 알게 돼 있어. 응? 제가 경찰 감시 하루 종일 전담한다면 몇 건 올리겠어요. 예? 국회 앞에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경찰청 앞에서 그 앉은 자세에서 계속 올린다니까요. 예? 바르게 하고 있는 경찰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도 제보 주세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 집회에서도 뚫리기는 이거 다 뚫리고 틈 만나면 어디 잠잘 데 없나 찾아다니고 마스크 잤으라고 하면 거부하고 지구대 가서
순찰하면 쫓아나와 두드려 펼러. 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지가 뭔데 주먹으로. 세상에 이런 대한민국의 깡패가 있습니까? 불량배가 있습니까? 예? 김부겸 총리, 기강회의 일벌백계 김부겸 총리 말씀해 보세요. 이런 깡패가 있냐고, 이런 불량배가 있냐고요? 예? 마누라, 서로 교대인가 뭐 해서 또 사건도 저질러. 어떤 마누라를, 어떤 남자는 마누라 경찰이 해먹어가지고 집안 조졌다는 거 아니야.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경찰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못 아는 게 없는 걸로 알아요. 정상이에요 그게. 못 아는 게 없는 걸로 아는 게 그 사람들의 정상이라고. 아주 하찮은 것들. 청와대 갈 때부터 입구에서 시작하면 검문 검사 시작합니다. 아우 참 진짜. 에? 제가 오래전에 청와대 앞 분수대 앞을 자유의 광장으로 명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불법 집회? 사전 차단해야죠. 불법 시위 사전 차단해야죠. 그럴 능력도 없습니까? 제가 해볼까요? 예? 경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님 국민의힘 오실 때 아무 조짐도 없어요. 예? 어제는 대학생 진보연합 청년들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이 왔다 다 해산하더라고요. 해산하니까 좀 있으니까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 달려오는 거예요. 그 학생 하나 붙잡고 여기저기서 학생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을 보호해 줘야 될 걸로 봤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려면 학생을 쳐다보고 여기저기서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여학생이 어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님 들어오실 때나 나갈 때 기자들 가려먹는 일부러 앞에 딱 서가지고 울퉁 따라합니다. 치우라는 거예요. 이거 교육대 만들어서 해체시키고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 만들어냅시다. 인간 기가 회의가 더러워졌다 이거. 회의가 아니라 더러워졌다 이겁니다. 경찰 해체 없이는 이 나라 안 됩니다. 경제 어린 턱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연관관계가. 예? 정치도 안 됩니다. 예? 정치도 자꾸 더러운 짓이나 해야지 안 됩니다, 그. 예? 국민의 힘으로도 안 되면 저는 믿습니다. 국제선교단체 대표 총재 신상돈님. 하늘에 진노하실 걸 믿습니다. 그 전에 큰 사고가 터지든지 무슨 사건이 발생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 양반들 버릇고치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큰 사건 한번 터질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미가 안 보여요? 저는 또 한 가지, 예, 자랑스럽게, 자랑스러워, 자랑은 못 하는 거니까.
자랑하면 저는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포기한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이건희 여자 장례식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예언한 게 있습니다. 재벌 망한다. 서열 다 바뀐다. 예, 망합니다. 망합니다. 예. 그 때와 장소와 이유는 모릅니다, 저는. 예. 틀림없이 망합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면 그 틀림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 그거 틀림없는 거예요. 이제 좀 아셨죠? 이유 없이 선량한 자에게 행패 부리거나 하는 자, 틀림없다니까요. 뭐가 안 돼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꼬입니다. 운전하던 차가 급 후진도 할 수 있고, 이 세상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처리합시다. 이번에 멤버 잘 짜였어요. 송영길 대표님, 건실하죠? 예? 윤호중 대표님,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겸손 또 없어요. 김기현 대표님, 예, 바릅니다. 아릅니다. 추경호 대표님 말씀하지 마세요. 다 뭐라고요?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예? 유유상종 아셨죠? 경찰 유유상종 또론다로 국민의힘 지도부 유일상종 떠오른 거 한 가지만 딱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원내 유일상종 뭡니까? 여러분 탄상도 볼지 모르십니까? 예? 사주팔자까지 봐야죠. 토도 봐야죠. 어느 당 당사는 나이트 클럽 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나이트 클럽. 예? 그 당명도 제대로 진 당은 일단 잘 진 건 정의당입니다. 예. 그래도 정의롭게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심상정 대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국민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예? 더불어는, 아이, 이게 진짜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민주라는 단어만 있지, 민주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 민주 봤습니까?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대표님, 미안하지만. 예? 경찰 아세요? 어디 뚫린지는 아세요? 작년인가 언젠가 전광훈 목사님 그거 막았다고, 아이고, 그렇게, 예? 지금 뚫리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고소고발해도 해야 될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은수 검찰이, 박범계 법무가, 이 세 분 다 바른 사람들이에요. 예? 천만의 말씀. 내 편이라고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해결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감시단, 국제선교회, 국제 언론인의 신상돈 대표 총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